014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은는 동사는 1979년 4월 설립되어 199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20년 1월 1일 보령 메디앙스에서 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스킨케어, 수유용품, 완구발육용품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임상의과학적인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의약품 및 아동의류 등의 제조, 도소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7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유아 토털 문화기업으로서 육아 관련 다양한 제품군 보유 대시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아토, 생활용품군의 B&B 세제 / 유연제, 수유용품 브랜드 유피스, 프리미엄 유아동복 타틴의 쇼콜라 및 뮤아 등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중국 법인인 메디앙스, 천진, 상무유한공사, 메디앙스, 미적은, 상무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킨케어 제품 판매 증가에도 유아용품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국내 유아용품 및 의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자회사의 매출도 감소한 바 매출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온라인 등 유통망 확장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저출산 기조 지속 및 유아용품 시장의 경쟁 심화, 중국 법인의 부진 등으로 매출 및 수익성 회복 제한적일 듯. 2023년 4월 14일 13시 15분 기준 장중 메디앙스의 시가총액은 39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디앙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9위입니다. 메디앙스의 상장 주식수는 1180만 주입니다. 메디앙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디앙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4.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9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7,1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억 원, 45억 원,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 원, 44억 원, 마이너스 117억 원입니다. 메디앙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332.9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7.2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9 더하기 0.6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2.92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